단기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등에서는 해외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선보이는 상품마다 완판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전날인 지난달 31일 CJ 온스타일이 여행사 교환 KRT와 함께 유럽 패키지 5선 상품을 판매했고 1시간 만에 3,600명이 몰려 주문 금액 1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대홈쇼핑도 같은 날 여행사 온라인 투어와 손잡고 괌호텔 3박 숙박권을 판매했고 동시간대 판매한 국내 여행 상품 대비 2배가량 높은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 17일 라이브 커머스 업체 그립이 선보인 몰디브 항공권 300장이 1분 만에 매진됐고 모두투어가 지난 14일 GS홈쇼핑에서 판매한 유럽여행 상품의 경우 1시간 만에 1만 2천명이 예약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여행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11번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3주간 해외여행 상품 거래액은 이전 3주 대비 589% 증가했고 해외항공 거래액은 111% 늘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최근 6개월간 해외항공권 발매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달 기점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한 항공권 발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해외항공 노선별 월별 발매 비중은 미주가 76%로 압도적이었고 유럽 9%, 동남아 7%로 나머지 지역은 1에서 2%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주거와 학업 비즈니스 등이 목적인 미주 물량이 압도적이고 여행 수요로 판단하는 유럽이나 동남아 등 발매 비중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전체 해외 항공권 발매 비중에서 유럽 비중이 20.7%를 기록했고 동남아 지역도 18.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초안을 발표한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유럽 동남아 대양주 비중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유럽 동남아 대양주 비중을 합치면 49.2%였습니다. 괌이나 하와이 등 휴양지가 포함된 대양주 항공권 발매 비중이 지난 5월 1%에서 지난달 말 일주일간 8.5%까지 치솟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보복 소비가 여행으로 옮겨붙은 양상이 뚜렷하다라며 코로나19 이전만큼 회복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각종 여행 상품 완판 사례를 보면 시간이 걸릴 뿐 수요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